프레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둘 다. 예, 네.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의혹이 있지만 그것이 예컨대 뭐 김건희 여사 그 처가랑 직접 연결됐다는 무슨 뚜렷한 증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급하게 뭐라냐, 김건희 로우드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든지 거기다 이제 국정농단이다,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라고 해서 사건을 갖다 특정한 방향으로 프레임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지금까지 많은 국정사 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9조원 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단군 이래 네.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 될 수 있다. 음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아. 양평고속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똥꼬를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군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게 꽤 말끔하게 해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프레임 전략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머릿속에 남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건 꽤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놓고 되든 간에 해놓은 다음에 게임을 갖다 진실 게임으로만 만들어놔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정치적 효과는 거둘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사실은 문제의 접근을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언론에서도 의심을 갖고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건조하게 그 해명만 하면 되는데 그걸 되치기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보니까 아, 야당에서 헛발 쳤네? 헛발질 했네? 잘 됐다. 이번에 한번 너희들 되치기를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아. 백제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민주당의 문제 제기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백지화됐다. 그럼 15년 동안 그 바랬던 지역민들의 그 분노와 좌절은 어딜 향하겠습니까? 민주당을 향하겠다라는 계산인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백지화라는 건 누굽니까? 정부 여당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중무장관이 누구예요? 네. 원희룡 장관이란 말이죠. 근데 두 당의 프레임 전쟁에서 사라져버린 건 말하면 지역 주민이에요.